할렐루야. 부활주일을 앞둔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고자 십자가 지시기 닷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수차례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의 메시아로 죽음을 넘어서서 인류 구원이라는 이 대사명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임. 그 승리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Anyway,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지만은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서 아직도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지고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미리 일러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을 해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주인이 나귀를 데려가라고 해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웃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깔아드렸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열렬히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음. 일종의 퍼레이드이죠. 현대인들은 이 퍼레이드를 좋아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경기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승자로 그 어떤 힘을 가시할 때에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는 인간적 퍼레이드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던 퍼레이드 기억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퍼레이드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대퍼레이드인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매년마다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승리의 퍼레이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축제인 것임.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신가 궁금해했음. 그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인간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실패자 따르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승자를 따르면 궁극적으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에 감히 승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부할 수 있는 것임. 그런데 그 당시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궁중심리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피땀 흘려 번 돈 생명 같은 돈을 정성 모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사상과 행동과 모습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싸웠는데 남편이 속이 상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나와서 친정으로 잘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남편이 나가더라고요. 남자들 나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나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가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공원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밤늦게 되니까 갈 데가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는 문이 환하게 열리고 안에서 아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돌아와 돌아와 남편이 돌아와서 들으니 감동이란 말이지요.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래 찬송 부르며 들어갔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싸울 수 있죠. 싸워도 영이 육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짜증스럽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책임, 내 책임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한 청년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히고 살고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인생에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우상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이 세상이 좋아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지르며 떠드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으면 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소란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걸 담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한 모습 아닙니다. 패자의 모습 아닙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담대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너라는 작품을 쓴 사람은 미 육군의 퇴역 장군인 뉴 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넌크리찬이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설을 쓰면 히트를 치겠다 그래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분명하게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중심이고 내 책의 중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성 칼리스투스의 카타곰베에 있는 성녀 체칠리아의 대리석으로 만든 동상을 보았습니다. 목에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관을 열었을 때 그녀의 유해는 1000년이 넘었는데도 순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로마의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은 주님을 너무 열렬히 믿으니까 열탕에 수증기로 죽이는데 들어가서 사형받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녀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꺼내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처음에 칼로 목을 내리쳤을 때에 목이 베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져라 찬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높이고 섬기고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나귀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 깔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이런 행위는 왕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충성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창조적 에너지, 창조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부목사 시절에 당회장 목사님과 교회에 충성을 하니까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숙돼가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수녀는 수도원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머니를 잃고 고아와 같이 지내는 벤 트랩의 일곱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일곱 자녀에게 사랑을 쏟으며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리아의 정성과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심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귀를 드리고 겉옷을 벗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를 부르며 충성을 다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경영자들의 말을 빌리면 기업체 직원 채용의 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봉사, 희생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 또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돈 많은 경제가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의 그 같은 꿈을 뒤로하고 죽음의 골짜기 골고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어제까지 호산나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무리들의 음모가 계속 꾸며지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오늘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접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그러나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문제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 폭풍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 폭풍을 가슴에 안고 두 주먹을 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담대하게 불꽃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도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승리와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카바디스라는 작품에 보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베드로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면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떠나는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오는 로마로 십자가 지기 위하여 다시 들어간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 회개하면서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다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맥없이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팍팍 묻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 신앙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지해지는 것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파워가 생기는 것임.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골골짜기가 있습니다. 험산 준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이 고난을 헤치고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조지아주에 집회하러 갔을 때도 그쪽에 태풍이 토네이도가 왔더라고요. 미국 동남부 때 동남부에는 때때로 이 허리케인이라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미 공군에서는 그 무서운 허리케인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전투기를 타고 그 폭풍우 사이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폭풍우를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니까 그 중심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쫙 내리쬐 있는 평온한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고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잔 맥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다가 빚을 지게 됐음. 그 소식을 들은 한 부자가 교회를 찾아왔음.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내가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필요한 액수를 여기 적으세요 하고 브랭크 체크를 하나 주고 떠났음. 체크를 받은 목사님은 이거 얼마를 적어야 될지 도대체 고민이 되는 그러다가 빚을 전부를 적자니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반 액수를 딱 적었음. 그런데 그 다음날 온 이 부자가 찾아오자 체크를 내밀었음. 그 부자는 금액을 보지도 아니하고 사인을 해주었음. 목사님은 금액을 보지 않고 사인해 주는 것을 보고는 아하 내가 더 많은 액수를 적을 걸 자기 믿음이 적음을 후회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실패한 적 없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후회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가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심으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을 풍성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